우리 모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지 탐방이라고 해서 우리 전에는 이렇게 자주 했었죠. 최근에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우리 서방 수도원 창시자였던 베네딕트 수도원 베네딕트가 초기 처음에 3년 동안 이 로마에서 한 50km 떨어진 수비아꼬라고 하는 그곳 산 깊은 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3년 동안 기도한 그 동굴에 이렇게 건물을 붙여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베네딕트 수비학교 수도원인데 사크로스페코 거룩한 동굴이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를 다녀왔어요. 참으로 아주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 또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어저께 토요일이 돼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 주일 준비를 하려고 일찍 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저쪽 때리미니부터 빅토리아 시장 쪽으로부터 들어오는데 막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또 뭐 들어오는 길은 막으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또 막아요. 또 삥삥 돌다 이쪽 오니까 또 막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들어와야죠 주일이니까. 데모를 여기 가운데 레퍼브릭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시내에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경찰들이.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그랬더니 아마 내일 아침이나 돼야 끝날 걸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농담하나 그러다 하여간 찾아서 찾으라는데 못 찾았어요. 두 시간을 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멀리 좀 에다가 그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그 주차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길 옆에는 뭐 주차할 데가 없고요. 그래서 비싼 주차비를 내고 거기 두고 한참 걸어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왔다가 조금 쉬었다가 도로 이제 찾으러 갔는데 와 찾으러 가는데 보니까요 길들이 뭐 말이 안 해요. 그냥 뭐 깨진 병부터 해서 뭐 넘어진 그냥 쓰레기통 불탄 거 뭐 차들도 막 불타서 시커멓고요. 그 차를 어렵게 찾아가지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뉴스를 보니까 로마가 어저께 전쟁터 같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위는 요즘에 뭐 자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얼마 전부터 뉴욕 그 금융가에서 시작된 그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그래서 그 금융계의 1%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그 금융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이 다 타락되고 나머지 99%는 다 죽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개혁이 필요하다 말이죠. 이 금융 경제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뉴욕에서부터 이제 시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뉴욕에 그치지 않냐고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이고 지금 이제 어제 그런 시위를 이 로마에서도 한 거예요. 보니까 전국에서 버스 750대 뭐 기차 다 동원해가지고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보니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차들을 엄청나게 막 불타고 막 길 옆에 그랬더라고요. 저희도 그 뭐야 여기 피아짜 레퍼브릭에서 그 요한성당 가는 그 중간에서 왔거든요. 그쪽에 불이 많이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차하는데 차를 끄집어내오니까 우리가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주차장 주인이 너 바깥에다 놨으면 네 차도 다 불탔을 거라고 이거 주차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내라고 그래서 주차비를 다 내고 왔습니다만은 왜 그래요 이게. 예. 이 땅은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평등하지 못하고 1%는 자기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실컷 배불리고 있고 99%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평등하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뒤집어 엎고 이것을 개혁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시위하는 사람들의 요지입니다. 이 시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행복하고 누구나 다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계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막힘이 없었어요. 함께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이 없었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것도 입지 않지만 부끄러워지지도 않냐고 막힌 담이 갈등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과 자연, 피조물까지도 막힘없이 다 함께 살아갔던 것이 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걸림이 없던 거죠. 거기는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써 쫓겨나가고부터 이 땅은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거기에 나온 인간들이 최초에 버린 게 뭡니까? 형제끼리 싸움이었어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나오기 전부터 둘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갈등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 동산을 쫓겨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일을 넘어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에서도 그랬잖아요. 나오면서부터 싸운 거예요, 형제가.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래도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정말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유토피아라는 사상 아닙니까? 유토피아는 누구나 1% 잘 살고 99%는 죽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정하고 평화롭고 다 일한 만큼 똑같이 대가를 받는 그런 그 평등의 사회를 만들자 말이지. 우리 그렇게 사야 된다. 그게 인간이 사는 세계다. 너무나 멋진 생각 아닙니까? 너무나 멋진 이상이에요. 근데요, 그런 세계를 뭐라고 그랬냐면 유토피아라고 그랬어요, 유토피아.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 줄 아세요? 말 뜻 자체는 없는 곳, 없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곳, 없는 곳,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향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예? 실제로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상,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세계일 뿐이지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다 어제 있었던 것처럼 또 뭐 우리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민족 모든 게 다 그렇죠. 분쟁과 갈등과 증오와 싸움이 말이죠. 끊임없이 막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말이죠. 어제 보니까 야 정말 그 비디오 뉴스 통해서 보니까 막 그냥 유리창 막 깨트리고 말이죠. 막 차 불질러 그런 거 이렇게 실제로 비디오로 보니까 아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로마에서는 그런 그 시위하는 걸 못 봐요. 로마 시위하면 꼭 항상 이렇게 뭐 축제 같잖아요. 풍선 이렇게 다 들고 막 뭐 이렇게 나팔도 불고 뭐 플룻도 불어가면서 완전히 축제 같은데 어제는 상황이 틀려져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지금 현 실존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이 땅에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죽음과 갈등과 증오만이 이 땅에 계속 그렇게 대립되어 왔던 거죠. 이 땅은 우리 말 그대로 정말 생지옥과 같은 것이고 혼돈, 카오스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계시록 하늘에 하나님 보자 우리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자에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예? 그렇잖아요? 이 땅에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쪽에 정말 좋은 우리 집 좋은 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집 이렇게 해놨으면 빨리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다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렵게 말해서 비싼 그 아파트비 내면서 살아갈 거 뭐 있어요. 빨리 좋은 집으로 내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좋은 처소를 예비해 둔다고 그러셨어요. 먼저 가서 아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한 큰 성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야 애들아, 그 생죽 같은 세상에서 아웅당하지 말고 빨리 천국으로 올라오느라. 그 하나님 생각이실까요? 하나님 생각, 우리 지지난주 예레미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오늘도 그렇지만요,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그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 그런 기도 시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굶주리고 헐벗어서 어미가 자식을 냄비에다 끓여서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이 저주죠, 재앙이죠. 그게 그 땅에 임했던 거예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받는 벌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인가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인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가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의 마지막은 재앙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일은 없단 말이지. 오늘 여기 생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지옥 한복판에 내가 있는 것, 여기 내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내일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일은 지옥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희망찬, 내가 세웠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희망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끼리, 사람과 자연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소를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런 희망의 세계를 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까? 안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는 희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했는데요. 에스겔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존이 마른 뼈에다 비교했어요. 에스겔이 기도하는 건데 환상을 봤는데요, 한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 골짜기에 뭐가 많아요? 어저께 우리 쓰디하고 골짜기 가니까, 와, 골짜기에 그냥 물소리가 쫙 소리나더라고요. 골짜기에는 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는요,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뼈들이 바싹 다 마른 뼈들이었어요. 예? 수요일날 마른 뼈들 어디다 쓸까요? 그랬더니 개들이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마른 뼈라서 개들도 안 빨아먹어. 뭐 이거 뭐 나와야 빨죠. 그러니까 개들도 안 빠는 그 마른 뼈다요. 이 아무 쓸모도 없는 황막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어요. 아마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 이 세계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대신 전한다 이 말이에요. 대언하는데, 뼈들아, 서로 달라붙어라, 힘줄이 생겨라, 힘이 생겨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 사방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달라붙고 힘줄이 생기고 새알이 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원합니다. 이거 물론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둔 말,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뼈들에게 말합니다.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몸, 이 뼈까지 살까지 다 붙었는데 죽었어요. 생명은 없었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생각이다 했는데 에스겔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민족과 이 세계의 존재의 상황은 마른 뼈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는 극히 큰 군대와 같은 능력 있는 힘 있는 그 파워풀한 그 군대와 같은 군인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래서 모든 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에스겔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47장에는 또 다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에 관한 그런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이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전에 보면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그 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 이 성전 제단에서 물이 나오더니 물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가득 차와가지고 넘쳐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문을 통해서 나가서 사방 땅으로 흘러가는데 사방 땅은요 다 죽었어요. 황무지에 황폐한 땅이에요. 그 황폐한 땅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데 놀랍게도 그 황폐한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던 이 땅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자 그곳에 풀이 돋기 시작합니다. 강줄기가 생겨요. 여기에 그리고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에 풀이 이 싹이 돋고 말이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생겨요. 오, 새들이 다시 나왔어요. 강줄기가 생겼어요. 이 강에요 물고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바다까지 흘러가요. 바다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죽은 바다예요. 고기도 하나도 없고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바다인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바다에 막 물고기들이 막 생기고요. 와. 그러더니 거기 어부들, 사람도 다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땅인데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나라, 이런 희망의 나라로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에스겔에게 준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런 그 환상,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천국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고 말이죠, 함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미래, 희망의 환상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미래 환상, 이왕에 주실 것이면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요, 이 환상을 기다리는데 환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의 환상은 잘못 본 환영인지 모르겠다. 이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래가 아닐지 모른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여서 너무 그거 그리다 보니까 그냥 그 신기루처럼 그냥 그거 본 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상황이 그렇게 돼갔어요. 상황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오늘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본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한 그 예언이 자꾸 연기되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속에서,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져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인 거예요. 다니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6장을 3장을 읽었는데요. 3장 얘기가 뭡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그 막 그 풀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 우리 그 너무 잘 알죠? 예. 네. 우리 중학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풀무불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여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그 우상을 만들었고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다 여기에 절해야 된단 말이지.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불 속에 다 집어넣고 말겠다. 그런 그 왕의 조서를 다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그 나라 사람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 섬기고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 그동안도 믿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왕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잡아왔어요. 예? 잡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너네들은 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니?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굽니까? 여기 1장에 보면은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융화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식민지 나라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그래서 거기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미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젊은 사람 네 사람 뽑았는데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이들을 뽑혀서 아주 잘 했어요. 잘 키우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 주셔서 그날에 최고의 자리에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이들이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함께 그 정책에 발맞춰야 되는데 왕이 만들어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데 왕은 이 세 사람과 다니엘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 물어본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다시 찾아서 돌아가 봅시다. 3장, 우리 아까 3장 읽었죠? 우리 이 앞에도 있는데 여기 있어요? 네,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안 보여요? 네? 네. 1장 8절. 아, 1장 8절이 아니라 3장 18절. 우리 1장 8절은 넘어갔어요. 3장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왜 절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앞에서 왕이 뭐랬어요? 왕이 이들을 불러가지고요, 한번 우리 성경에 여기 안 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15절. 네? 15절.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을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이제라도 그 다음에 하면은 절하면 좋거니와 그랬어요. 이제라도 너희들 끌려왔지만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 저라면, 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 생각을 잘해라. 너희들이 엄청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어리석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잘해라.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실리적인 것인지 잘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 불모불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17절에. 근데 18절에서는 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서 얘기는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뭐예요?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뼈도 없이 그냥 다 녹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저 불 속에 던져지고 뼈도 없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은 이거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까 1장 8절에 나왔는데 보니까 안 읽었는데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거 더러운 겁니까? 왕이 준비한 이 진미를 먹는 것이 더럽힙니까? 더 건강해져, 잘 먹어야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삶의 원칙. 무슨 원칙이에요? 뭐 에? 당뇨 있는 사람들은 뭐 설탕, 백설탕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원칙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정한 것 이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 외에 어느 상이나 어느 우상이나 어느 신약에도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계약에, 그 계약이었어요. 계약.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그 원칙을 내가 파괴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지껏 단 한 번도 파괴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파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작전상 후퇴, 전략상 한보 후퇴하고 다시 2보 전진. 전략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잖아요. 오, 그 앞에 신상에 절하지만 속으로는 신상 에? 욕하면서 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은 다양해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과 맺은 이 원칙을 타협하면서 변질된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변질된 신앙을 갖느니 차라리 나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내 몸 한 줌의 죄로 없어지고 말리라고 하는 그런 그 무서운 오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오기예요? 거룩한 오기예요. 거룩한 욕심이고 거룩한 오기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절하면 돼요. 속으로는 신상에 대해서 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사정과 속마음을 아신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의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실리냐? 실제 이익이에요. 그러나 신이냐? 이 둘 중에서 실리를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의로움 이것으로 나는 불살라 불태워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세 친구들은 찾았던 겁니다.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모든 사람들 중에 관리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의뢰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책을 잡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잡혔어요. 아,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일부러 없는 이걸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임금 외에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신약에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왕에 대한 반역으로 삼고 이것을 잡아서 사자굴소에 넣어야 됩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발표했어요.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니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여기처럼 우상에게 절하라고 계속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한 달만 자기가 하던 기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기도 형태도 뭐 꼭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버스를 타고 가도 지하철 속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죠.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24시간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형태는 뭐 손 들고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지혜로워야죠. 한 달만 그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6장 1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것은 그냥 이 국가 정책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아내리게 끌어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미. 그러면 그거 아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도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했던 그 기도가, 창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하늘로 상당히 안 됩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창문, 이 유리를 뚫고 나가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볼 수도 없어요. 아니면 더 편하게 한 달만 기도를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무서운 고집이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주는 신리,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리보다는 이 죽음의 이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닫고, 그 조서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나의 믿음,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것을 스스로 변질된 신앙으로 합리화시키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차라리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리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사자의 밥이 찢겨서, 자기 온몸이 찢겨서 사자의 입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잃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예언을 하셨지만 그 희망의 예언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이곳에 왔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연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괜히 나 혼자 나 스스로 위로 삼느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시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리를 쫓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왕에게 절하고 그 기도 시간, 매일 정기적으로 했던 그 기도 시간을 한 달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한 달 후에 다시 기도 시작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갔어요. 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한 달이 아니라 단 한 시간도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자리에까지 올라왔지만 이 최고 자리에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1초라도 떠나는 것 자기 삶에서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사자굴속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자굴속에서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켜주신 것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를 잡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앞담에게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위기가 부딪힙니다. 내 상황이냐 아니면 원칙과 원리냐,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한다는 그런 미명 속에서 우리 스스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진리를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안타깝게 얘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를 위한 이용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이 모든 것, 그로 말미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한다면,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질되고 타협한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간다나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돌이켜봅시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스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감정 하나도 우리가 추스르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다툼 때문에 에이 교회 안 가. 네, 이것은 가벼운 작은 일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 앞에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순간적인 감정과 욕망과 나의 순간적인 생각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과 같은 신앙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계신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심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 어머님 아버님의 존재를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이 많으신 분 배우지 못하고 그런 분으로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으로 오히려 역정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는 없는지요? 보편적인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이 존중하면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단 1초도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를 택하고 그 친구들은 불 쏘고 들어가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물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속에 내가 있느냐? 내 속에 나를,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느냐? 내 말이, 너희들 귀에 속에 들려지는 내 말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 대답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대답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